아니 세라씨, 세라씨가 오늘 특별한 걸 가져오셨는데 아, 선물을... 채팅창에서 드립인 줄 알았는데 최군님 저 오늘 큰 용기 내서 다가갔는데 큰 호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전 행사 때문에 7시에 매니저가 데리러 와서 이만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조만간 청담으로 로얄살롯 들고 찾아뵐게요. 와, 뭐, 와. 미치지 않습니까? 오, 아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세라씨 여쭤볼게요. 네. 아프리카 TV도 고민 중이다 라고 하셨는데, 아, 유튜브 왜 아프리카에서 안 하시고, 아프리카도 생각 중이라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을 한다는 건 할까 말까라는 생각인데, 하고 싶은 생각은 어떤 점 때문에 아프리카 TV 해보고 싶으세요? 저는 이렇게 팬들하고 소통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네. 실시간 방송을 네. 하고 있어요. 스톱!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으로 이미 소통하고 있는데 왜 아프리카를 굳이 생각하고 있죠? 계속 유튜브에서 소통하면 되는 거고 인스타 라이브를 해도 되는 건데? 아, 유튜브는 구독을 해주시는 분 한정해서 이제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아프리카 TV에서도 이제 혹시 제이세라 팬 있으면 많이 땡겨올라고 근데 할까 말까 고민한다면 또 이런 점 때문에 좀 못하겠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솔까말? 솔까말? 근데 요즘에 솔까말 이런 말 안 해. 아 그런가요? 저는 푸니세프님이 도와주시면 시작하고 아니면 안 하려고. 와 나한테 그걸 던진다고? 요즘에는 보프 없이 혼자서 크는 거는 진짜 힘들더라고요. 맞아 어렵지. 최고님도 요즘 다른 곳에 이제 많이 이동하시던데요. 아! 합방 무지하시네. 아니 어이구 맞죠 근데 요즘에는 합방이 대세예요. 크루 만들고 이글즈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모멘터 이거 다 제이세라씨가 최순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최군의 방송 맨날 보니까 아 네네 최군의 어떤 인간미나 네. 최군은 이런 사람이다 좀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는지 솔직하게 아, 잘 모르는... 아니요. 저는 그냥 방송을 보면서 일단 진행을 잘 보시잖아요. 진행을 잘한다. 저는 제일 좋았던 부분이 가수분들이 노래하실 때 정말 경청해서 들어주는 그럼요. 정말 그 모습이 네. 정말 일단 가수를 존중해주는 그렇지요. 네. 그런 게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요? 되게 인간미 있지 않나요, 진짜? 아, 뭐 할 때? 술 마시고 울고 힘들다고 찡찡거리고 이런 게 아, 뭔가 이미지 메이킹에서 막 일과 공과사를 구분해서 두지 않고 내 삶에 젖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아 저분은 왠지 사석에서 봐도 똑같을 것 같다라는 느낌. 최자랄이네. 네, 근데 제가 오늘 30분 일찍 와서 대화를 해봤잖아요. 진짜 똑같아요. 약간 욕처럼 들리는데 디스 아니죠? 진짜 똑같아요. 원래 노래 잘한다는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듣다가 가수가 된 거예요? 아니면 어느 순간 노력으로? 노력이죠. 어렸을 때부터 학교 안 가고 노래방을 많이 갔어요. 많이 갔는데 노래 연습을 하루에 최소 5시간씩 한 5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연습하는 걸 또 좋아했어요. 아 연습벌레?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노래 레슨을 진짜 가끔 하는데 그거를 나도 좀 말씀드려요. 잡아줘. 나 노래 잘하고 싶어. 가능성이 진짜 중요한데 가능성은 첫 번째로는 타고난 음색 그리고 두 번째는 듣고 따라하는 게 잘 돼야 돼요. 나 성대모사 잘하잖아. 그 노래 잘 하시잖아요. 드립. 드립. 가수 드립. 아, 저 아프리카 TV 너무 많이 본 거 티 나죠? 진짜 예전에 방송 보면서 한때 이게 손에 붙어가지고 레슨하면서도 네가 이렇게 해서 이걸 너무 한 거야 진짜. 먼저 아프리카 저 말고 또 누구 방송 많이 봤어요? 저는 그 실시간 그 탑 20 이렇게 뜨잖아요. 그걸 거의 다 그냥 좀 봤어요. 와 감스트 아시고 당연히. 당연히. 봉준이 아시고. 알죠. K 알고. 알죠. 남순이 알고. 알죠. 세아 알고. 알죠. 김인호. 알죠. 김인호까지 잠깐만. 영민이라고 알아요? 알아요. 아니 제가 영민이를 아는 자기 자신이. 지금 뭔지 알지? 아. 그지 같지만 안 해요. 알아요.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좋아하죠. 블루베리. 저 블루베리 사탕 아이디어죠. 저 블루베리 좋아하거든요.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네. 아이스크림을 먹기 전에 네. 채구님 방송 보면서 하나 배운 게 있어요. 뭐야? 자 여러분 먹어봅시다. 자 여러분 먹어봅시다. 아 여러분. 아 파랗네. 아 향연들. 한입 아시죠? 나 이거 녹아요! 가수 몇 셔다 넣고 이거 녹아!
어떻게 같이 안 먹을 거야? 그거 이거 지올리티 이거 맛있는 아이스크림 이탈리안 젤라또인데. 어 중간 중간마다 그 탤런트 선배님 목소리가 웃음소리. 아 그럼 아 저 웃음소리. 혹시 그거 해주시면 안 돼요? 원주예요 원주 전원주. 나 원주야 원주 전원주. 어 나 그러나 처음 해봤는데 좀 잘하는 것 같아.